어린 놈의 자식이 할아버지가 앞에 서 계시는데 이거 자는 척하는 것 좀 봐.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야. 이런 놈은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못. 왜 나한테도 난리야. 좀만 늦었으니 큰일 날 뻔했네. 저 할아버지 남대문 열렸다. 대박. 팬티도 빨간색이야. 괜찮으세요? 뭐야 이 할아버지? 지금 손이 어디에 있는 거야? 설마 지금 내가 서 훔쳐보고 저러는 거야? 뭐 이런 노인 내가 다 있어? 완전 변태 아니야? 나 변태 아니에요. 네? 나 변태 아니라고. 아가씨 가슴 절대로 번 적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뭘 어쨌다 그러세요? 괜히 찔리니까. 변태. 이런 죄인장! 나 변태 아니라고!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! 어? 지금 속마음으로 나한테 변태라고 그랬잖아! 난 너의 목소리가 들려! 에? 난 너의 목소리가 들린다고! 뭐야, 이 할아버지 치매 오셨나? 얘는! 나 치매 아니야! 그냥 난 단지 너의 목소리가 들릴 뿐이야! 어쩐지 남대문 열고 다니실 때부터 알아봤다니까. 남대문도 내가 몰랐어! 알았으면 닫았지! 어? 내가 일부러 남대문을 열고 다녔겠어? 그나 일부러 열려고 하지도 않았고! 변태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진짜! 아, 나 시끄러! 지하철 전산했나 이게? 뭐야 어떤 자식이 이런! 뭘 봐! 뭘까 이씨! 확 물 뜯어버릴까! 이런 개자식아! 나 언제 봤다고 여기야 이 사람 자식아! 이런 개 같은. 아니 왜? 이런 사람 같은 경우를 봤나 이런 씨. 이런 싸가지 없는 개자식을 봤나? 네 자식이 또 이런 자식. 왜 이러세요 할아버지? 뭐? 집 없는 동물한테. 좋아. 턱과. 동물이면 동물답게 생각하고. 아니 이 자식이 이게 이 자식 개자식이 변태네. 자기가 변태면서 누구 보고 변태래. 옌병아네. 난 단지 얘 목소리가 들릴 뿐이야. 그리고 너의 목소리도 들려. 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 들려. 어? 야 너 얘기해봐. 개 뭐야 이 개. 어디다 대고 이 이런. 현재 나이 73세 노인 박수와 그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불행한 노인이었다. 한편 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마을에선 대한민국 대표 육아 맘들의 심상치 않은 해동이 있었다. 그래도 우리 서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분 좋지. 아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눈도 안 깜빡이네. 아유 침도 흘리네. 그랬죠? 기분 좋았죠? 어머, 서 엄마. 찬 엄마. 잘 지내지? 오, 잘 지냈지. 찬 엄마도 잘 지냈지? 잘 지냈지. 어머머, 찬 엄마 유모차 바꿨어? 이거 얼마 줬어? 이거 넘어? 아니, 그렇게나 비싸? 아니, 근데 요새 국산 유모차도 싸고 좋은 거 많은데 그 비싼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렇다. 국산 유모차가 싸움 좋은 게 어딨어? 아, 물 건너온 게 괜히 물 건너왔는지 알아? 어? 이거 봐, 아이가 편안하게 누워서 아이 엄마의 눈을
쳐다보고 있잖아. 아이 컨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. 아이들이 그래야 안정감도.